안녕하세요. 돌곰돌곰TV는 연애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돌곰TV의 별금입니다. 이번에는 배우 김혜수 씨와 주지훈 씨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수 씨, 모두 다 아실 그런 배우시죠. 김혜수 씨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지훈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을 드려봅니다. 주지훈 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지훈 씨는 올해 38세이고요. 모델 출신입니다. 2016년 드라마 궁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어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면, 아수라, 신과 함께는 정말 레전드였죠. 공작도 정말 재밌었고 암수살인 등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하이에나에 배우 김혜수 씨와 주지훈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주지훈 씨의 소속사 측 역시 하이에나는 캐스팅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인 작품 중 하나다, 다양한 작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김혜수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김혜수가 여러 작품을 놓고 차기작을 고민하고 있다 라면서 장태유 PD 연출작인 하이에나도 검토 중인 작품 중 하나다, 따라서 아직 출연은 미정이다, 현재 제작진과 출연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라마 하이에나는 SBS 별의 소원 그대, 쩐의 전쟁, 뿌리 깊은 나무 등을 연출했던 장태유 PD의 5년 만에 국내 복귀작이라 대중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별에서 온 그대, 정말 재밌게 봤던 김수영과 전지현의 엄청난 드라마였죠.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PD가 또 이번 하이에나에 5년 만에 또 복귀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어 법을 생존의 무기로 살아가는 하이에나 변호사들과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인간 군상들이 펼쳐진 생존 게임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0일 방송국은 또 오랜만에 안방 극장에 복귀하는 김혜수 배우의 연기 변신은 물론 주지훈의 시너지도 기대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KBS2TV에 편성된다는 소식이 보도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에나는 2020년 봄에 금토 드라마로 편성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연기 호흡이 벌써부터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어쨌든 배우 김혜수 씨와 주지훈 씨의 이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